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그동안 레지스트리를 썼었잖아요. 그 레지스트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채널 10장입니다. 10장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디렉토리 들어오시면 파일이 두개 있습니다. ETS-EX가 있고 GenServer-EX가 있어요. 먼저 GenServer-EX부터 열어서 보고 이어서 ETS-EX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보통 이렇게 심플 레지스트리, 스타트 링크 이러면 좀 심플 레지스트리잖아요. 이걸 스타트 링크를 하고 일단 구동을 시켜볼까요? IX 해서 이게 뭔가요? Gen Server EX입니다. IX 환경에서 스타트 링크하면 일단 109번이 리턴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턴한 값이 109번 프로세스가 리턴했단 말이죠. 이거. 그리고 지금 셀프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IX 환경은 107번입니다. 그죠? 지금은 107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동작하는 부분은 107번이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심플 레지스트리를 호출하는 이 지금 환경은 107번이고 그리고 얘가 리턴하는 서버는 109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플 레지스트리 레지스터를 해서 썸네임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오케이 됐죠? 그런 다음에 레지스트리 같은 이름을 다시 반복하게 되면 에러가 뜨고 그렇지 않고 심플 레지스트리 where is the 썸네임 하면은 지금 썸네임 어디 있느냐면 107번 이렇게 뜬 거예요. 그죠?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면 이게 레지스트리나 where is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레지스트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보시면은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서 레지스트리를 불러서 썼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지금 보자는 거예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이 워크플로우를 일단 보죠. 레지스트리를 호출하면은 젠서버에다가 요걸 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키와 셀프를 보내주고 있죠. 이 셀프는 몇번 뭐예요 지금? 이 셀프는 107번입니다. 그렇죠? 107번을 젠서버 콜로 전달하면은 콜은 여기죠. 그래서 얘는 이게 지금 초기 값이 뭐예요? 초기 값 스테이트가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로 지정되어 있죠. 이게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처음엔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map get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서 키. 키는 뭐죠? 키는 지금 전달된 게 썸네임이라는 거잖아요. 썸네임인지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그죠? 찾아봐서 없으면은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죠? 지금 이건 레지스트리니까 코를 호출한 게 아니라 캐스트를 호출한 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캐스트인데 지금 캐스트는 따로 없어요. 그냥 레지스트리 키 셀프 여기에 패턴 매칭이 되는 걸 찾는 건데 패턴 매칭이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걸렸으니까 지금 여기에 맵 겟해서 프로세서 레지스트리 키 있는 것이 찾아보고 그러니까 썸네임이란 게 있는지 보고 없으면은 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일단 위에 건 빼놓고 밑에 것만 보시면은 map에서 process registry의 key PID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썸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서 진행되는 것은 썸네임이라고 하는 이름 있죠? 여기에 지금 107번이죠. 107번이 이렇게 등록이 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그죠? 키와 PID가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왕이면 이걸 나중에 한번 실제 IO에서 내용을 좀 보죠. IO inspect 해서 process registry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단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구동을 한 다음에 스타트하고 그런 다음에 심플 레지스트리 썸네임을 다시 한번 호출해서 보내죠. 이번에 똑같은 109번이네요. 그러면은 뭐가 에러가 떴네요. 뭐가 떴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리턴 값이 이렇게 떠 있구나. 이걸 한칸 위로 올리겠습니다. 다시 됐습니다. 해서 스타트부터 다시 할게요.
심플 레지스트리 스타트 링크 넣고 역선이 100국은 리턴 됐네요. 다음에 레지스트리 넣죠. 이렇게 보면 뭔가 등록이 된 나오는 것이 있죠.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넣기 전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썸 네임 말고 또 다른 네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Another name. Another name.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 있는 게 표시가 되죠. 썸 네임. 근데 이전 여기서 이 단계에서 들어간 겁니다. 이름이. 썸 네임에서 PID 107번 들어간 거잖아요. 107번은 지금 셀프가 107번이에요. 그렇죠? 107번과 썸네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로 매칭을 시켜놓은 겁니다. 만약에 썸네임을 다시 한 번 더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번 더 넣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 에러가 뜨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맵게 됐는데 이렇게 안 되면 이 부분이죠. 리플라이 에러. 그죠? 이미 있을 경우. 그죠? 없을 경우에는 닐일 경우에는 이게 실행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프로세서 링크에서 PID를 두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지금 이 코드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몇 번인가요? 몇 번 코드가 이걸 지금 수행하고 있죠? 109번이 지금 실행하고 있죠. 이 109번. 그죠? 이 109번 PID는 몇 번인가요? 이제 PIB 전달된 거는 셀프잖아요. 이 107번이죠. 그러니까 109번과 107번 프로세스를 서로 링크를 시켜 놓는 겁니다. 그죠? 링크를 시켜 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링크를 한다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크래시하거나 뭐 노멀리든 뭐 킬리든 어쨌거나 중단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른 하나도 그 사실을 전달을 받게 돼요. 그죠? 전달 받도록 구성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심플 레지스트리가 중단한다. 심플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이 모듈, 이 모듈 관련되는 프로세스가 지금은 107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유든 간에 이 107번이 중단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107번과 그리고 썸네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연결되어 있으면은 다른 모듈들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썸네임을 통해서 107번을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07번이 중단된다는 것. 우리가 예를 들어서 IX 환경을 빠져나가는 경우죠. 빠져나가게 되면 그 사실이 107번에게 전달이 되고 109번이죠. 109번에게 전달되죠. 109번은 누구예요? 젠스버입니다. 젠스버에게 전달되고 그러면 그 사실이 어느 한 프로세스가 링크되어 있는 두 프로세스 중에서 어느 한 프로세스가 작동을 중단하게 되면 엑시트 메시지를 링크되어 있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전달하죠. 그죠? 그러니까 107번이 엑시트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낼 때 109번은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받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프랩을 설치한 겁니다. 트랩 엑시트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얘는 몇 번이죠? 이걸 실행하는 건 109번입니다. 109번인데 이 109번과 링크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뭐 107번이든 106번이든 몇 번이든 간에 어쨌거나 109번과 링크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엑시트 하게 되면 그 신호가 109번에게 전달되고 109번 프로세스가 그 사실을 전달받게 되면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예요. 캐치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설치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걸 설치하지 않으면 이 신호는 그냥 109번을 통과해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통과시키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109번이 그 사실을 캐치하겠다고 지금 트랩을 설치한 거예요. 말 그대로 트랩입니다. 그럼 트랩이 그 엑시트라는 신호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젠서버로부터 뭔가 데이터가 날아가게 되면은 그럴 때는 핸들 인포가 호출되죠. 그죠? 핸들 인포가 호출되면은 핸들 인포는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서 관련되는 PID 전달받는 말 예를 들어서 107번으로부터 엑시트 신호를 받았다. 그럼 PID 이 107번을 레지스트리로부터 지우는 거죠. 지우는 것이 deregister PID라고 지금 지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밑에 deregister PID라는 펑션이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process registry에서 PID. 그 process registry는 PID와 이름들 사이에 어떤 세트가 주름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 PID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PID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키 해서 registered process 얘가 PID예요. 그죠?
다양한 PID이고 얘는 프로세서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썸네임이죠. 썸네임이고 키는 썸네임이고 얘는 107번 됐을 거 아니에요. 107번으로부터 만약에 엑시트 신호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 테이블에서 이 다양한 PID 중에서 107번과 같은 항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항목을 찾아서 그런 다음에 걔를 리젝트. 리젝트는 지우는 겁니다. 예전에 나와 있죠. 요게 리젝트예요. 잠깐만. 요거. 이남 리젝트 돼 있는 거. 요 코드 보시면 리젝트 하는 칼 아시겠죠? 간단하게 리스트에서 특정 항목을 지울 때 쓰는 것이 리젝트입니다. 그러면은 관련 빠져나간 프로세서를 보내는 거죠. 명단에서 지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남 인투 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을 이렇게 두는 거죠.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충분히 이제 이해되시죠? 이 정도면은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공부한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여기 있는 내용을 꼼꼼히 한번 다시 더 한번 더 보시고 where i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where is는 마찬가지 또 where is에 걸리는 부분이죠. 여기서 걸려서 registry에서 관련 키를 get 하는 거죠.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process registry 다시 return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은 그동안 우리가 봤던 패턴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릭스로 코딩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와 같은 패턴입니다. 기본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인터페이스 부분 이만큼 있고 이게 인터페이스 부분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콜백 부분이고 그렇죠? 콜백에 쓰이는 것들도 뻔하죠. 저는 콜과 캐스트를 썼는데 사실상 캐스트는 쓰질 않아요. 일반적 프로덕션에서는 다 콜로 처리합니다. 콜로서 이렇게 패턴 매칭을 통해서 관련되는 거 그죠? 이전 같았으면은 요거는 이게 콜이고 그죠? 이전에는 같으면 이게 콜로 하고 얘는 캐스트로 처리했겠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이걸 핸들 콜이 아니라 핸들 캐스트로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캐스트로 하게 되면은 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리턴되는 밸류가 없으니까. 그래서 캐스트는 안 씁니다. 콜로 다 처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 플래그를 왜 설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링크 있죠? 프로세스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109번과 107번 사이에 링크가 발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됐으니까 플래그를 받고 엑시트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받고 그죠? 받기 위해서 트랩을 설치한 거죠. 그래서 받게 되면은 밑에서 요 핸들 인포로 호출하고 단계 어떤 단계인지 아시겠죠? 얘가 1번 그리고 얘가 2번 그리고 얘가 3번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일이 수행되는 순서는 얘부터 먼저 실행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닛이 먼저 실행되잖아요. 그죠? 논리적 흐름으로 보면은 얘가 먼저고 얘가 먼저고 다음에 얘가 돼야 되지만은 코드로서 짜진 실행 순서는 얘가 먼저 실행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천천히 코드를 천천히 보시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주고받는 대화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또 한 가지 이게 메모리에 이 컴퓨터가 꺼지게 되면은 다 증발해버리는 데이터예요. 그죠? 레지스트리는 기본적으로 증발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나중에 셧다운하게 되면은 몽땅 다 사라지게 됩니다. 따로 저장을 안 하잖아요. 그죠? 펑션들끼리 계속 여기에 있는 여기 이게 레지스트리죠. 그죠? 요거는 프로그램이 셧다운되면 다 사라질 데이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내용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참고를 해서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젠서버 방식과 ETS 방식을 서로 차이점을 공부를 했었죠. 비교를 했었잖아요. 어디서 했었나요? 키밸류 여기서 이 키밸류 방식 그래서 이것과 ETS 키밸류 이렇게 둘로 서로 비교를 해서 봤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이 두 개 공부했던 지식으로서 지금 젠서버 이거 있잖아요. 요 코드를 기준으로 이걸 참고해서 ETS 요 모듈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작성하려고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